말죽거리 탕수육. 이제 월수금 아침은 우유를 픽업하며 시작합니다. 인도집에서 시킨 봉지 우유 같아요. 저희는 해피테일즈 우유를 배송받기로 했습니다. 첸나이 초창기부터 봉지 우유에 멸균 우유까지 실패를 거듭하다 아로키아 우유에 정착했었는데요. 사실 아로키아보다는 아침에 픽업하는 해피테일즈 우유가 더 맛있는데 배송시키는 게 귀찮아서 아로키아만 사다 마셨었거든요. 껍질 까기가 좀 귀찮은 것도 흠이에요. 그런데 락다운이 되고 아로키아까지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드디어 해피테일즈 우유를 정기 배송시켰습니다. 한국 우유만 나는 우유가 그렇게도 귀한 첸나이입니다. 아침에 일찍 내려가니 우유가 정말 많네요. 저 아니고 남편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 받을 때부터 쇼핑백에 저희 집 호수랑 우유 개수 적어두니 이렇게 잘 담아줘서 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됐어요. 닭고기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길래 텐더커치에서 닭고기 배송을 주문해 봤습니다. 재고가 자꾸 빠져 있길래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주문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재고가 꽤 있더라고요. Thank you. 본리스 다리살과 홀레그 시켰어요. 첸나이 생활 초반에 본리스 치킨레그 찾았더니 다리에 어떻게 뼈가 없냐고 하던 우리 기사 생각나네요. 빅바스켓. 이번엔 빅바스켓입니다. 원래도 주문하고 품절되면 말없이 취소하고 있는 것만 가져다 주는 곳인데 락다운 되니 품절이 훨씬 많아졌어요. 주문한 것의 반도 안 왔습니다. 옥수수 두개 시켜봤고요. 에이구, 옥수수 상태도 썩 깨끗하진 않네. 그래도 껍질 벗겨서 씻어보니 꽤 괜찮았습니다. 몽키 바나나. 큰 바나나. 몽키 바나나 1kg와 그냥 바나나 1kg를 시켜서 둘중 하나는 안올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둘다 와서 당분간 바나나는 원 없이 먹겠어요. 이번엔 제가 나갔습니다. 배달 줄 서라고 이렇게 거리두어 줄 서기 표시를 해뒀네요. 어나더 키친 주문 음식 기다리러 나왔어요. 주변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기도 시간 알리는 음악 같아요. 저희 아파트 서향 집은 이 소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직 차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줄이 이렇게 섰습니다. 바람떡투. 백김치. 족발. 아니, 동태탕. 소보나. 아긴. 오케이. 양념치킨. 이거는 족발이랑 먹을 무생채인가 보다. 이거는 족발이랑 먹을 쌈장인가? 동태탕. 동태탕 살짝 끓일까? 그리고 얘가 족발. 백김치 1kg. 그리고 바람떡 두 개. 바람떡은 이따가 냉동해 놓고. 아, 엄청 많이 시켰어. 이렇게 시킨 게 도착하자마자 동태탕 데워서 족발과 먹기로 했어요. 족발 먹고 있자, 밥될 때까지. 족발이 너무 맛있게 예쁘게 생겨서 밥 데우는 중에 일단 먹자고 했어요.
돈이랑 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게 첸나이에서 웬 호사야. 동태탕에 고니와 알도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막걸리 1리터를 시켜서 이렇게. 아이고. 저녁엔 말죽거리 식당에서 배달을 받았어요. 술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막걸리가 배달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막걸리 찐입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가스가 빵빵하게 차 있어서 정말 조심히 열어야 합니다.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재배하시는 야채도 배달해 주셨는데 주키니 호박 3개 왔어요. 상태도 좋더라고요. 타는 사실 보기보다 살짝 상태가 안 좋은 정도? 그리고 오늘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말죽거리 탕수육. 말죽거리는 중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탕수육 소스, 김치, 이거는 전, 윗반찬도 다 싸주셨어. 이렇게 튀김이 약간 이제 눅눅해졌겠다. 여기 습기가 있어서. 이랑 이렇게. 오, 파인애플이 있어. 파인애플 들어간 탕수육 소스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요렇게. 이따가. 고기를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더니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살아났어요. 그렇게 이날 저녁은 바로 말죽거리 탕수육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찍먹. 저희는 찍먹입니다. 미가 닭강정 선물 받은 날도 있었어요. 친한 이웃집에서 귀한 맥주까지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날이에요. 미가는 치킨무랑 닭강정에 떡튀김도 들어있더라고요. 선물을 받았으면 바로 먹어보는 게 예의겠죠? 한국 안 부럽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맥주 한번. Cheers. 오, 치즈가 흘러나왔어. 냉장 냉동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국 음식들도 락다운 기간에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이건 떡볶이의 신 쫄볶이인데요. 삼진 어묵에서 나온 치즈 어묵 같이 넣고 해봤어요. 쫄볶이라 쫄면이랑 떡이 들어있는데 요 떡볶이의 신 거의 전 라인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안 맵다. 맛있어요. 비비고 쫄깃한 가자미구이를 구워보겠습니다. 한국에선 냉장 보관이지만 인도에 가져올 때는 얼려서 가져와서 냉동 보관합니다. 아주 꽁꽁 얼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두 마리 넣고 조리해 주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줬어요. 전날 만들어 먹고 남은 두부 콩나물국과 감자채 햄볶음도 함께 놨어요. 냉동했다 먹어서 그런지 쫄깃하지는 않고 살짝 부스러지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첸나이에서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합니다. 라면도 한 번은 먹어야죠. 강추받은 얇은 피 김치만두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봤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조합이었어요. 비비고 차돌 깍두기 볶음밥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두 개 들어있는 거 하나를 샀었는데 하나는 이미 제가 혼자 있을 때 해먹었고 하나밖에 안 남아서 오빠랑 나눠 먹으려면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코스트코에서 사온 냉동 차돌박이를 꺼내봤어요. 더해서 같이 볶을 거예요. 오늘의 저탄고지 식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열 때 조금씩 뜯어서 소분해가지고 넣어둘 거예요. 아직 너무 꽁꽁 얼어있으니까 조금 녹으라고 놔둘게요. 밥 하나 불려야 돼요?
아니 밥을 조금만 먹고 많이 녹았다. 밥을 조금만 먹고 차두를 많이 넣어? 어 차두를 많이 넣어서 젖한 고지야. 고지를 접수하라. 나 지금 녹화 중인데 그런 거 다 넣을 거야. 차돌박이가 살짝 해동됐을 때 소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팩을 한 거를 일단은 빨리 넣어서 빼고. 오늘 다 먹을 수 있겠지 이만큼. 배고파. 엄청 양이 엄청 많긴 한데. 볶음밥이 조금 들어간 차돌볶음을 먹어봐야 돼. 마지막 소분까지 한 후에 많이 녹아있는 고기는 바로 같이 볶을 거예요. 차돌은 기름이 많으니까 따로 기름을 두르진 않았어요. 화면에 있어 보이려고 비싼 집게를 써봤는데 뒤집다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달코다른 나무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요리는 제가 편한 걸로 해야 돼요. 차돌이 다 익어갈 때쯤 한쪽으로 몰고 기름을 한번 따라 버렸습니다. 키친타월로 남은 기름도 좀 정리해주고 볶음밥을 넣어줬어요. 차돌박이는 먹기 편하게 좀 더 가위로 잘라줍니다. 사실 이 볶음밥이 맛은 있는데 차돌이 정말 아주 잘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그냥 먹은 적이 없고 전부 차돌박이를 더 섞어줬어요. 그래서 원래 맛은 잘 모르겠는데 차돌을 더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깨도 듬뿍 뿌려줍니다. 이 정도 고기는 들어가줘야 차돌 볶음밥 맞죠? 접시에 담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볶음밥엔 반찬이 많이 필요 없어요. 치킨 무와 코울슬로라고 만든 양배추 샐러드만 담아냈습니다. 이번에 뭔가 요리를 할 것처럼 기름을 두르고 온도가 올라가면 마늘을 볶아 마늘 기름을 냅니다. 마늘이 갈색이 되면 양파도 넣어주고요. 또 함께 볶다가 양배추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투하한 것은 논현동 초차 직화곱창입니다. 이제 열심히 섞어서 볶아주면 끝이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술 없어서 이제 한 잔을 못하네? 메뉴는 안주인데 술이 없네요. 양배추를 넣어서 같이 볶긴 했지만 데친 양배추를 같이 놓으면 너무 매울 때 쌈 싸먹기 딱이에요. 먹어봅시다. 지난 4월 14일 모디 총리는 락다운 기간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인도의 확진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서 한국을 앞질러버렸는데요. 이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건 역시 먹을 거 생각하고 먹을 거 주문하고 먹을 거 즐겁게 먹는 슬기로운 집밥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